이렇게 된 임의 실수에 대해서요. 얘가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X는 1, 3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AX 플러스 2 뭔가 X 플러스 1 2X 플러스 4 일단 얘를 그리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얘는 유리함수, 얘는 직선. 그러니까 얘 먼저 그리고 나서 직선을 그리면 되겠다. 직선의 범위를. 얘는 반드시 2라는 절편, Y절편 지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2X 플러스 2 플러스 2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뭐지? 마이너스 1, 2인 거야.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 마이너스 1. 하나, 둘, 2. 이 점을 점근선이라 생각하고 절편도 구하면 좋겠다. x가 0일 때 y는 몇이니? 4다. 2지? 쭉한번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y절편은 있나요? y절편 없겠지? 미안해. 너 뭘 간거야? 말한거야? y절편을 구해놓고 x절편 x절편은 뭐죠? y가 0일 때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2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2x는 4. x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ax 플러스 2, bx 플러스 2는 2,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잖아. y절편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 지난 어떤 직선이 x가 1, 3인 범위. 1일 때 여기, 2, 3일 때 여기. 얘 비해서 하나는 크고, 얘는 크고, 얘는 작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선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또, 다른 색 써봐야지. ax 플러스 2가 요 직선보다 작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왜냐면 우리가 구간에서만 생각하니까, 구간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요 구간에서, 1, 3. 1, 3. 에서 생각하니까, 구간에 해당되는 그림은 요기잖아. 요만큼인 거야. 그래서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ax 플러스 2, 여기는 b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A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 살짝 닿았을 때겠죠? 여기 살짝.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을 지나냐면 여기 3일 때의 값을 지난다. 얘 3일 때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3일 때 몇이니? 3 플러스 1, 3이 6. 4분의 3이 6 플러스 4니까 10. 4분의 10 점을 지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1일 때 이 파란색 선의 최소값은 요걸 살짝 지나는 거야. 갔다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일 때가 1일 때를 지나는 거죠. 1일 때는 2분의 6이네요. 2분의 6. 얘는 2분의 6. 3이지. 2분의 6은 3. 여기 3점을 지나고 2. 그러니까 1, 3점을 지나고 이쪽은 4, 2분의 5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하시면 되겠어요. 직선. 직선인데, 그래서, y는, bx 플러스 2는요, 1, 3을 지난다. 이게 최소값이야. 기울기에. 그러면, 3은 b 플러스 2니까, b는 1이네.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2는, 3, 2분의 5를 지날 때, a가 최대야. 그러면, 2분의 5는, 3a 플러스 2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은 3a니까 얘는 6분의 1이야. 그럼 얘 둘 더해. 그럼 6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네, 5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어렵죠? 일단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자. 요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어려워. 그래프, 예, 유리함수고 직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간에 따른 이 점을 찍어서 이게 이렇게 왔을 때, 닿았을 때 최소, 이렇게 올라와서 닿았을 때 최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